그럼 2000을 잠깐 해볼까? 98 상대가 없는데. 다행히 탈모 걱정은 없어. 아직 이제 내일 모레면 아 말하기 싫다. 내일 모레면 마흔인데 다행히 뭐 빠지고 있진 않아요. 15라. 아 비다했어. 그쵸. 네 히카리가님 감사합니다. 공공은 유저가 적은데요. 여러분 소년이랑 소국 둘 다 소년 소국 둘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. 2000으로. 지금 중국에서 큰 스폰들이 다 킹 오브 2000에 붙고 있어요. 그 중국의 돈 많은 스폰들조차도 지겨운 거야. 98이. 97, 98이 지겹대. 지난번 00 한중전이 한국 규칙으로 하면은 00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스폰들이 이게 서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평할 게 못 돼. 서로 회심의 한 방이 있고 되게 재밌어요. 근데 하는 일단 2000을 해본 사람은 알아. 굉장히 재밌다는 건. 그리고 신선도 2000 되게 좋아요. 한 방. 이거는 한 방이에요. 당연히 스트라이커와 길을 다 쓴 한 방이에요. 여러분 신선도 2000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제가 쓰는 조 스트라이커는 쓰러진 상대를 일으키는 기능이 있어. 근데 지금 저 중국 친구가 쓰는 저 세스 스트라이커가 스트라이커 중에 최강이라는 얘기를 들어요. 왜냐면은 세 번에 걸쳐서 때릴 수 있어. 근데 제가 하는 조 스트라이커는 오직 상대를 쓰러뜨렸을 때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스트라이커라 의외로 그렇게 활용도는 높지 않아. 약간 조금 더 저 보시다 보면은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. 남의 걸 보면서 해설을 해야 이렇게 딱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워요. 2000은 저도 괜찮게 재밌어요.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거든. 장관 되게 셉니다. 2000에서 암호 모드라고 기세계 모아서 초사이어인으로 변하는 게 있거든요. 그 모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장관이랑 최번개는 아예 원탑 최강 캐릭터고요. 암호 모드 때문에 신나게 도망다니면서 기만 모은 다음에 웃기 하면서 신나게 도망다니면서 기만 모은 다음에 자 신나게 도망다니면서 기를 모아요. 그거를 쫓아오는 상대는 스트라이커 콤보를 스트라이커를 맞춰가지고 꼬챙이 찔러서 멸망시켜. 안 쫓아오면은 그래 쫓아오지 마 하고 기 세 개 다 모아서 무적의 암호 모드를 까고 와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. 최번개가 최강 캐릭터야. 2000에 모드를 가장 활용할 캐릭터예요. 이오리는 2000에서 쓰레기인데 지금 제가 쓰는 스트라이커 모드를 하면은 좀 괜찮게 됩니다. 근데 쓰레기예요 확실히. 신선이 이오리에 보다가 이오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. 98은 보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. 오히려 반대인데요? 치즈루 고로 빼고는 아 이거 잘못 불렀다. 치즈루 고로 빼고 뭐 그렇게 심리전이랑 운영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놈 별로 없어요. 중국의 대여섯 명 정도 빼고. 아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리후탑님은 약간 어그로성 발언으로 보여요. 어그로성 발언으로 보여 내가 보기에. 근데 어그로 아니라고 믿고 대답해줬어요. 어그로는 사람 친구 안 하기로 했는데 일부러 한번 대답해 줬습니다. 고마운 줄 알아요. 이런 것도 있어. 암호 모드를 활용한 콤보인데 근데 그렇게 지금은 별로 효율을 못 뽑았어요. 오우 암호 모드는 상대의 공격을 저 암호 모드가 이렇게 발동되는 동안에는 공격을 안 멈춰. 그런 특성이 있는 모드예요. 아, 나 불렀는데.
아, 어그로 아니시면 됐습니다. 단순히 고수가 많다고 재미없을 리가 있나요? 근데 맨날 똑같은 캐릭터 똑같은 패턴만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못하니까 그게 재미가 없지. 고수가 많다고 그 시리즈가 재미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오히려 고수가 아무도 없으면 할 이유가 없죠. 저 2000을 좀 연습해야 돼. 왜냐면은 아이씨, 스폰 경기가 자꾸 베논이랑 하고 싶다는 스폰 경기가 많이 있거든요. 스폰 제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2000을 좀 연습해놔야 돼. 콤보 중에 스트라이커 2회 이상 호출 금지예요. 그러면은 스트라이커 무한만 쓸 테니까 그거 금지고, 그 다음에 각캔 치면서 스트라이커 금지고. 야, 야, 이씨, 저런 면에서 세트 스트라이커가 참 좋아요. 야, 제법 하네. 세스는 내가 좀 연습을 해야겠다. 3번 노키엔 무리다. 아네사 린 얌생이라기보단 무한콤보죠. 무한콤보는 베논이 무한콤보 쓰면은 별로 재미없죠. 세스 좀 연습해야 되는데, 세스는 제가 지금 세스를 여러분이랑 대화하면서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런데 센 캐릭터예요. 세스 조 스트라이커 조합은, 세스의 스트라이커 조 조합은 되게 센 캐릭터예요. 타격감이 둔탁하다,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. 최번개 진짜 세요. 아우 열받아. 최번개 상대하다 보면 제 열받아. 진짜 세요. 잘 보셨어요. 안목이 날카로우신. 예, 네. 공공 맞아요. 근데 그런 애들이 하기 전에 걔네들 지금 밥 먹고 2천만 했는데 나 2천 지금 처음 시작하잖아. 3년 전 일을.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줘야 돼. 내가 아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시간을 좀 줘요. 저도 연습할 시간을. 좋았어 콤보. 많이 한 애들이랑 하려면 나도 최소한 몇 판은 좀 하고 해야지. 여러분 평생 나만 한 거 나랑 승부할래 그럼? 나만 한 거 예를 들어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기 이런 거 나랑 승부할 사람 있어요? 나 혼자 아프리카어 공부했는데 나랑 아프리카어 승부할 사람 있어? 여러분 안 할 거지? 100만원 얘기하자면 할 거야 나랑? 그거랑 똑같아. 게이머들도 약간의 불공평하면 어쩔 수 없어. 당연히 게임 더 많이 하는 놈 있고 저 덜 하는 놈 있지. 근데 정도껏 해야 돼. 정도껏 어느 정도 나도 내가 뭘 잘하고 캐릭터를 뭘 잘하고 내 승리법이 뭐다 이 정도는 알아놓고 게임해야지.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오길래 조금만 천천히 한다고. 제가 너무 그러니까 그렇. 예, 약간 이제 까칠한 컨셉 좀 벗으려고. 그러니까 2000은 내가 조금만 연습했다는 가정하에 저도 괜찮아. 왜냐면 다양한 캐릭터 나오고 그렇게 얘 하나 때문에 못해먹겠다 이런 것도 별로 없고 98, 97에 비하면 막 그렇게 썩은 물까지는 아니고 할만해요. 재밌어. 다행이다. 그 괜찮아졌다니까. 요 며칠 쉬면서 약간 이미지 컨트롤을 좀 했어요.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살지 말자. 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? 막 이런 생각으로. 이상하다. 나 그렇게 내가 교회 가면은 교회 누나들은 나를 그렇게 순한 양으로 알고 있는데
제가 교회 가면 진짜 순한 양이거든요. 욕? 아, 욕은 상상도 할 수 없지. 보드게임 전패하고도 싱글싱글 웃는단 말이에요. 저는 누나 괜찮아요. 저는 승부욕이란 게 없습니다. 이렇게 딱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98 방송만 켰다 하면은 개가 돼. 그래가지고 제가 요 3일간 방송 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어? 승부욕 같은 거 없어 나. 아 K가 셧업 이러네. 그 일단은 아 예 저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늘 아 감사하죠. 정말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. 이 말만 나오죠. 저는 아이언 메이드님 네, 뭐 그 정도까지는 저 제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. 아 에바님 왜요? 또 내가 막 어 난리를 쳐야 적응된다는 그런 말씀? 어 힘단 주제 저건데? 힘단 주제 나의 상대로 이 정도까지 하는 힘단은 처음이다. 아 어 여우너구리님. 아 감사합니다. 소중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. 아 제가 경림이한테 했던 말들 주워 담으려면 오래 걸린다고요?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. 그 경림이랑 저랑 서로 아 이런데 얘 이잔하게 나온다. 핑이 안 좋다. 경림이랑 저랑 서로 욕도 많이 하고 참 철없이 싸웠어요. 근데 어 제가 기독교인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약간 힘들고요. 이제 갓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 됐어. 그래서 뭐 아직 3개월 됐는데 설마 네, 뭐 하느님이 이해를 안 해주시려고. 아나 미치겠네. 키 바꿔야겠다. 키 바꿔야지. 네 카운터 모드를 까버렸네. 아 제가 멀티를 못해요. 게임을 하면 해설을 못해. 네 저 3개월 됐어요. 3개월 제가 멀티를 못해가지고 남의 경기 보면서는 해설할 수 있는데 내가 경기하면서는 해설을 잘 못해.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뭐 동네 형이 2000 하는 거 보면서 해설할까? 근데 얘는 뭐 상대는 그렇게 잘한 애가 아니에요. 근데 별님이 98 콤보 모드 보니까 해설 없이도 사람들이 잘 보더라. 해설 없이도 사람들이 잘 보던데. 근데 2000은 스트라이커랑 암호모드란 게 있어서 확실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해설이 필요할 거예요. 제가 나중에 남의 경기 보면서 좀 해설 해드릴게요. 오늘은 저도 약간 연습을 해야 되는 때라 그래가지고 세트 저 반격기가 킹오브 역사상 가장 좋은 반격기입니다. 모든 걸 반격해요. 모든 걸 하단 약발 이런 거 빼고 모든 걸 반격하는. 그리고 그 다음에 살풍처럼 가가지고 어우씨 저렇게 도와주는 애가 스트라이커라고 해요. 스트라이커는 2차에서 3대 스트라이커라 그래요. 조스트, 세스스트, 그 다음에 어나더 이오리스트 이렇게 2차에서 3대 스트라고 하는데. 자 연타잡기 하니까 갑자기 동네 형이 생각나네. 연타잡기의 신 동네 형.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